패스. 2번 패스. 오 뭐냐고 이거. 오! 오 뭐냐고. 어 더러워. 어! 아이 미친. 이거지. 이거야. 오. 오. 좀 다르나? 딤블러 화면 보다가 내 화면 보는데 뭔 차르기 있냐? 너님 거 왜 이럼? 오 뭔가 달라. 우와 뭐야? 우와 썸네일 우와. 뭐야? 어디야? 어, 열쇠 바닥에 한 번만 떨어뜨려 주면 안 돼? 어디에 있냐 남편 게? 아 오케이. 우와. 야야야. 아! 내가 안 던졌어. 봐봐, 나 손에 들고 있잖아. 야, 도망쳐! 야, 쏟다! 쏟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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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갔어. 전이 12 안에 돌아와. 야, 이건 너무했어. 야, 이건 김블루가 너무했다. 아니야, 전이 씨 몰랐어, 깐 줄. 장난으로 한 건데. 야, 와 아니, 전이 씨 미안해 돌아와.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야발. 야 이 악마야. 아니 난 몰랐지 깐지. 와우 면상샷. 내가 사랑하는 전이 씨잖아. 욕해도 돼요? 왜 무슨 일이 있니? 욕해도 돼요? 야발. 죽었어, 와 죽었어. 김블루 보여줘. 비밀의 방 보여줘. 보여줘. 열어 열어. 짜란. 응급지혈주사. 응급지혈주사. 아 그러네. 응급지혈주사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아 그 얻기 힘들다는 뜻이 이런 그런 거구나. 아아 근데 비밀의 방 근데 되게 별거 없다. 별로다. 마인크래프트 유적 마냥 그럴 줄 알았는데 조금 너무 심플하지 않았나? 애답이나 약간 막심사 같은 거 딱 해서 형님 오셨습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킹블루님 피드백 종료. 피드백? 풀난 크라킨? 좀 이게 우리가 많이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적 피아 식별이 되게 안 돼. 적이 잘 안 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어. 진짜 너무 피아 식별이 안 돼. 사워해 사워 용암 사워. 용암 보여주나? 오야 차 데미지 봐. 야, 샤워 용암 샤워 한번 해봐. 스프라이트 샤워 해보시. 오오오 깨뜨거. 오 발. 오내 발. 발에 불. 오 바로 꺼지네. 근데 용암을 사실상 걸을 수 있다는 것부터 현실성이랑 너무 멀어지지 않았나요? 배틀그라운드 언제부터 배틀그라운드 현실성 따졌다고? 배틀그라운드 자기 필요한 부분에서 맨날 현실성 언급하고 유저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지금 맵 끝이네? 보니까? 넘어갈 수 있나? 넘어가면은 그거야. 경계 넘어가면은 죽는데. 오. 오야 곧 죽을 것 같다잉. 리턴 투 더 플레이 에리아. 야 데미지! 데미지 봤어 방금. 내 인생 사라질 뻔했잖아 방금. 아 근데 한번 죽어보지. 기절되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둥 하고 사라질까? 즉사 아닐까? 궁금한데?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청희 씨가 해보는 걸로. 방금 그렇게 갔는. 청희 씨가 해보는 걸로. 비행기 소리. 비행기 일로 온다. 먹자 먹자. 저 헬기가 추락해야 멋있는. 쏜다. 맞아 헬기 막 갑자기 막 뺑뺑 막 돌면서. 하면서 주변 1km 날아가고. 길리 길리 까만 길리 까만 길리 세 발. 뭐야 어떤 거 같은데? 야, 너 진짜 안 보여. 그 빛을 흡수한. 오. 와우. 야 잠깐만. 진짜 안 보이긴 한다. 총 하나만 들고 있으면 거의 완벽하다. 오. 와. 와! 슈루타 얼굴로 던졌어 얘들. 어? 아니면 응급 지혈 주사? 자. 영웅은 죽지 않아. 오. 와. 너무 울리는데 우리. 베릴이 너프 먹긴 했네. 베릴 너프 했어. 베릴 좀 너프 먹긴 했네. 초탄 반동을 늘린 거라서. 훈련장 매치도 돼? 이거? 좌우가 좀 더 튄다라고는 하는데 원래 베릴이 너무 사기여서 그런지.
베릴 반동은 이 정도면 많이 너프된 것 같고. 킹가 댐포 되나? 이게 게임이었나? 이렇게 반동이 없었다고. 엠포 10탄율 실화야? 아, 엠포가 이렇게 선녀였나? 이렇게 할 거면은 AK랑 베릴과 DMR들 다 너프시키세요. 엠포만큼 낮추세요, 전부. 그래가지고 조금 더 오래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시다. 지금 두닥 죽으니까 두다다다닥 죽게. 근데 우리 베릴 두닥 하면 죽는다. 뭔지 알지? 변화를 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아, 너무 소신발언인가? 열차 나왔으니까 얼마 재밌었어. 루트트럭 나오니까 루트트럭 얼마 재밌어. 업데이트를 하고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M4 롤백이랑 별개의 얘기인 건 아시죠? 테썹 총평 진짜 때깔 좋았거든요. 맵 너무 이쁘고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보급 같은 것도 사실 루트트럭이 공중에 떠있는 거고 막상 잡을 수 있는 사람 수는 1인당 뭐 5명도 안 돼. 뭔가 좀 아쉽다고 보면 많이. 진짜 게임 너무 빨리 끝난다. 진짜 길어야 한 22분 나오는 것 같은데. 적을 만나야 되는데 적을 안 만나니까 나 방금 0킬 우승이야. 나도 김불라 먹여준 거 그거 1킬이 끝이야. 이거 뭐야 이거. 게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음모론이지만 어떤 모종의 이유로 못한 것 같다. 화산 막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 거기에 메테오 정도는 생각하지 않겠어? 추후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그 유출된 것도 있었잖아. 초록 공룡 트위터 아저씨가 알렉스가 바이크 같은 거 타고 막 돌아다녔었잖아. 기억나? 근데 이번에 안 나왔잖아. 문제가 있는 거야. 이번 거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서바이벌 패스는 진짜 잘했다. 총 쏘는 것보다 춤추는 게 재밌다. 이번 업데이트 이모트가 최고. 제 생각에는 약간 지금 미완성 느낌이에요. 전 다음 패치가 뭐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럼 불바. 우리는 2억이니까 보자.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오케이, 한 명 줄었다. 한 사람당 6,800만 원씩. 오케이.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죽음도 이겨낸 마이클 씨가 백수 패드리퍼 아들과 막장 포르노 배우인 딸을 거부하는 범죄 휴먼 스릴러 가족 이야기. 하고 마무리됐고 그리고 그냥 바로 지업을 가자. 그래요. 차라리 차량이 형수 있어 남은 거 같긴 한데. 아, 차 내렸다. 차 내렸다. 아이고, 야, 우리 팀이었다. 죄송해요. 일킬인지 몰랐어요. 일킬인지 와. 교통사고 났어. 태민이 일킬했어. 아, 내가 스킬 지린다. 잠깐만.